출장수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맙다. 훌륭한 수술 보게 해줘서. 우리 아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주셔서요. 아직까지 위험요소가 남아있어서 계속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아이만 힘을 내준다면 남은 문제는 차차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아기한테 감사해요. 너무나 잘 견뎌줘서요. 이제 걱정 더 쉬고 어머니도 좀 쉬세요. 산후조리도 제때 못하셨잖아요. 수고했어, 김 교수. 수고는요? 그래도 마무리 지을 건 지어야지. 박시원이 데리고 회의실로 와. 스테이션에 가 있어. 아닙니다. 저도 가야 합니다. 제가 가서 벌을 받아야. 가 있으라면 가 있어. 빨리 안 가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처벌 수위를 낮추다뇨. 이번 미숙아 수술이 외부에 알려지면 진료 예약이 엄청나게 몰려들 겁니다. 그런데 김도환 교수가 한 달이나 자리를 비운다는 건 이거 엄청난 손실이죠. 그건 그거고 처벌은 처벌입니다. 그건 그거라뇨. 병원 이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박시원 선생 문제도 가볍게 넘어갔으면 합니다. 아니 어떻게 가볍게 넘어갑니까? 일을 저지른 사람인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처벌의 원칙이죠. 박시원 선생은 김도환 교수의 명령을 따른 것뿐입니다. 아니, 박시원 선생은 어디 갔어? 제가 모두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박시원 선생에 대한 처벌 사항이 있으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하시죠, 원장님. 수술은 1차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내규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김도환 교수에게 일주일의 정직과 1개월의 감봉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정직 시작 시점은 이번 주 예약 환자 진료를 마친 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도환 교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시원 선생은 경위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됐어? 일주일 정지 그리고 1개월 감봉이랍니다. 에이씨, 설마 했는데 진짜 짜치네. 의료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수술 성공시켰는데 이게 말이 돼요? 내 말이. 야, 그럼 박시호는? 처벌은 없고 경위서 제출. 교수님이 다 책임지시라고 하셨나봐.